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받기 좋은 월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한 주의 시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6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 66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손을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지극히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는 회개하는 마음과 경외하심이 가득한 영적 예배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권면하고 계십니다. 먼저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 유다가 아직 망하기 이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그곳에만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에 계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늘이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 말씀하십니다. 마치 성전에 대해 부정을 하듯 무엇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종교적 외식에 대해 지적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겉으로 종교적인 의식만 수행하는 그들을 엄히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에서는 부지런히 예배를 드리지만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솔로몬처럼 네바논의 백향목과 금은 보석으로 성전을 지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아무리 많은 재물을 바쳐도 진실한 마음이 없이 드려지는 제사는 모든 살인 같고 가증하고 부정한 재물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이해가 우리 하나님은 한 곳에만 머무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거룩한 날이고 교회 안에서만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 드려지는 예배 현장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빠짐없이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1절에서 하늘과 땅을 언급하시고 2절에서 이 모든 것이라고 언급하십니다. 그렇게 아무리 화려해도 성전 같은 건물 안에 제한될 수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수많은 재물보다 가난하고 통회하는 이 마음을 가장 고귀한 재물로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성정도 아니고 수많은 재물도 아닙니다. 오직 통회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3절부터는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행하는 이유가 3절에 자기 길을 택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길은 언제나 하나님의 길과 대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길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길이고 악한 길입니다. 그럼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4절입니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유혹을 택하여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계속 죄를 쌓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 곧 심판이 임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내가 기뻐하지 않은 것을 택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5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신앙을 따라 살고자 하면 악한 세상에서 핍박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5절에 너의 형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실한 성도를 핍박합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핍박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보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당하는 핍박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성도에게는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여호와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1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자들에게 임하는 축복과 위로의 말씀을 언급하십니다. 본문은 시온을 임산부와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을 자녀로 비유합니다. 과거 히스기야 때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을 때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하룻밤 사이에 승리를 경험합니다. 이처럼 시온은
진통도 하기 전에 남자 아이를 낳는다고 합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비록 출산하는 과정 속에 임신의 불편함이 힘듦이 있지만 인내로 감당해야 하는 이유는 출산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당해야 할 인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임산부에게 출산이 날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과 회복의 날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문제와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문에 언급한 시온은 곧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번영하기를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는 자들이나 교회가 파괴되었다고 슬퍼하는 자들이나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회복은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한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간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 같이 주리니. 이처럼 시온은 평강과 영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백성은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듯이 시온을 통해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성도로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사야 말씀을 통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이 한 주간도 세상이라는 삶의 현장을 살아가지만 결코 세상에 속할 수 없는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른 모습 때문에 지치고 무너지기보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참된 만족을 누리듯 우리 역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하루도 믿음의 확신 속에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